안녕하세요. 오늘은 프로방스 느낌의 빈티지 가구 표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이 가구는 호두나무로 만든 스툴입니다. 의자로 사용하기도 하고 현관 앞 작은 테이블, 집안 모서리 부분, 포인트 테이블로 화분이나 액자 등 다양한 소품을 올려놓아도 멋스럽게 꾸밀 수 있는 스툴입니다. 호두나무는 가볍고 단단하며 접착성이 좋아 가구, 공예, 악기 등을 만드는데 많이 사용되는 목재입니다. 수틀은 다리가 튼튼해야 하기 때문에 반지의 가구를 고를 때는 모양만 보지 말고 자재 상태도 잘 살피어 구매해야 합니다.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화이트 빈티지 느낌과 사랑스러운 프로방스 느낌으로 그려서 판매할 예정입니다. 표현하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. 어두운 색 물감 또는 페인트를 칠해줍니다. 저는 주로 물감을 사용하는데 반지의 내구성을 좋게 해주기 위해 마감재 또는 다용도 실러를 섞어 칠해줍니다. 색은 어두운 갈색 번텀벌을 사용했습니다. 다른 어두운 컬러로 칠해주어도 좋습니다.